황유배 회장 이능수입니다. 쓸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들립니다. 세 번째 쓰는데도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아마가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특별수급 중에 하나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회 모든 것까지 쓰려고 컬렉터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이렇게 응원 속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한병님 새로 부시장님으로 원래 지금 취임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옛날에 우리 조직 위원장님 하셨습니다. 한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이 국회 국민의힘 우리 처음 뵀습니다. 저는 황보승희 의원님 그리고 항상 저희 도와주십니다. 우리 특보님 우리 송숙희 특보님 진짜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실은 문체부 장관님까지 축하해 주러 오시려고 했었는데 대신해서 우리 문화체육 예술정책 실장님 윤성천 실장님 그리고 우리 항상 부산 하랑협회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하랑협회 회장님 황달승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셋 하면은 함께 앞을 보시고 가위를 보지 마시고 대구등 해주시면은 찰칵찰칵 오늘 역사의 한 끝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바마 부산 국제화랑 아트페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내빈분들의 소망을 담아 데이프팅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다시 자리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바마 지금 VIP들이 개막전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 마침 부산 화랑협회 우리 윤영숙 회장님을 만나서 이번 바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회장님 이번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바마. 저희 지금 12회째를 맞이하는 바마는 현재 국내의 갤러리 156개 갤러리가 참여했고요. 저희 특별전으로는 윤승남 작가전, 2030 넥스트 아트전, 그리고 디그리쇼 우리 예비 작가들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 독특한 작가인데 어느 작가죠? 토마스 라마디우라고 프랑스 작가고 지금 독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원래는 사진 작가인데 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사진을 찍어서 하늘 보이는 공간에다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저들에게 굉장히 살갑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림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이런 좋은 작품입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입니다. 지금 바마에 와서 우리 남아 갤러리에 들렸습니다. 남아 갤러리에 우리 지금 메인에 우리 지금 미술계의 가장 핫한 박서부 선생님 작품이 걸려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서부님. 원희로였습니다. 이번 우리 박서부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요즘에 그래도 뭐 전시 중에 제일 핫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박서부 선생님으로 여기에서 저희 그 소장품 중에서 몇 점 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서부 선생님 몇 점이 나왔죠?
지금 저희는 이제 130호, 120호 두 점하고 네. 하나 두 점하고 네. 네 점 이번에 출품했습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이제 한지 작품인데요. 네. 그 연도는 지금 2006년.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개나리 빛을 또 상징하는 노란 빛으로 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미광화장에 왔습니다. 작품이 눈에 아주 번뜩 띄는데요. 우리 김 대표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보죠. 우리 그 이성경 작가가 어떤 작가이죠? 아, 네. 이성경 작가는 신라대를 졸업했고 주로 자화상을 주로 그리는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에 뭐 상처받았던 것들이나 또 어린 시절에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서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출품되어진 이 색동 머플러를 쓰고 있는 여인 이 작품은 120호 작품으로서 우리 한국인의 그 여성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미광화랑은 작년 부산 비엔날레에 아주 화제를 모았던 감민경 작가의 작품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그런 작가이죠. 우리 감민경 작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네. 감민경 작가는 주로 종이에 채컬로 그 숯이라는 재료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예, 현대인의 서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졌던 본인이 작가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작품화시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깊이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밤하를 돌다가 제가 원희치 갤러리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이 작가, 작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작가 이름은 에바 알머슨이고요. 스페인 작가예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서 세종미술회관이랑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전시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다음에 네. 꽃 시리즈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런 그림을 주로 그리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네. 지금은 가족 시리즈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네. 어? 네,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뷰이 코볼트. 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또 파와트 계열의 작가인데요. 이 작가 좀 알려주시죠. 네, 영국의 필리 콜버트라는 작가고요. 그 랍스타를 자신으로 형상화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예요. 원래는 철학가를 나왔는데 네. 이 랍스타가 영생하는 동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뭐 랍스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네 뭐 조각도 이렇게 네네 입체 작품들 네 철치 미술도 비니스 물 위에다가 뭐 띄우고 해서 재밌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갤러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이랑 세종시에서 했던 전시를 주관했습니다. 네.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우리 인사동에서 대형 갤러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기 김정우 선생의 작품. 네. 언뜻 봐서는 뭐 이게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이 과시화 작품 정물이고요. 여기 지금 신종섭 선생 작품인데요. 우리 여기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관장 김원호입니다. 네, 이번에 이 신종섭 선생님 작품 나왔는데요. 신종섭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예. 신종섭 선생님은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인사드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었던 작가이분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때 1층에서 초대전을 하실 때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번에 파마 아트페어에도 같이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워낙 유명한 신종수 네. 선생님이시라서요. 네. 보통 자연의 풍경이나 아니면 자연을 네. 자기만의 독특한 사실적 화법으로 그려내시는 분이시고요. 네.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시는 작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시면은 예, 유지선 선생님도 계시고, 네. 예, 그다음에 김일혜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유지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 주사기 위로 예, 물감을 뿌려서 만드는 중첩된 효과를 이용했던 예, 작가이시고요. 독특한 네. 그 표현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약간 어릴 때 동심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예, 낭만적 예,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김일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인상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 독특한 화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색채 구성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색채화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선생님이라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보이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제주를 다녀왔는데요. 아트 네. 페스타 제주에 네. 김일혜 선생님이 네. 초대 작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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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잘 봤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시니까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까지 경험하셨던 분이시라 누구나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동산에 제가 들렸습니다. 우리 여기 최소리 작가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아, 제가 지리산 청학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황동판하고 동판에다가 네. 자연의 돌, 삼진강의 돌을 주어다가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드로잉을 돌로 하는 겁니다. 네. 돌에 있는 성분이 스며들 때까지 예,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7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네. 옮겨가고 또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풀잎 잡초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색들이 스며드는 거죠. 부식하고 다르게 스며들게 네.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하고 저하고 협연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오랫동안의 어떤 기다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게 됐던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예술의 선생님 철학이 있을 텐데요. 그 네.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원래 음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산에 가서 연습을 했었어요. 자연과 자연 속에서 네네. 그러면서 또 미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와 자연은 정말 네. 큰 스승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연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물감이나 모든 재료들이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천연으로 그걸 쓰지 않고 화학 쓰지 않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작품 속에 함께 이렇게 스며들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같이 협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최소리 선생님은 그동안에 토프하우스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대규모 전시를 가졌던 이런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여기고 최소리 선생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컬러가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작품 어떤 거에 대해서 컬러라는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네. 이건 알루미늄입니다. 기본 판은 알루미늄 판을 두드려서 파장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두드림으로써 알루미늄에 파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라인딩을 해요. 드로잉을 해서 속에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감을 넣고 완료를 넣고 옆에서 두드립니다. 스틱으로 옆에서 두드려서 그 진동으로 이 물감이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하고 나서 다시 또 마르면 다른 색을 넣고 또 하고 다른 색을 넣고 하고 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예요.
어떤 미묘한 조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이렇게 끌어주고 있습니다.